안녕하십니까. 갑질 근절대책위원회 1주년 기념 식사회를 맡은 갑대위 위원이자 대변인 문정선입니다. 먼저 1년 동안 갑질 근절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조배숙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갑대위 민주당 갑질근절 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갑대위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출발할 때는 막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정당 활동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역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보니까 그 길이 보이고, 또 우리가 이 갑질근절대책위원회의 그 목표가 분명했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원봉사로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지금 돌이켜보면 민주평화당에 그래도 가장 그 활발히 활동했던, 그리고 많은 다른 위원회에 부러움을 샀던 위원회 활동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각 의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좌진들도 많이 도와주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노력한 그 결정체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그 접수한 건이 지난주 저희가 그 통계를 냈을 때 160건 중에 60건을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해결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또 그 이외의 사이로 종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한 건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당에서, 그것도 의석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런 정당에서 이렇게 160건 중에 60건을 해결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숫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또 이것을 알고 축하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 이광현 그 회장인데요. 저희들이 그 한예총과 분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 계약 관계로.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들어서 도와주었고,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되어서 그쪽에 인테리어를 제대로 이제 하고 그 문화센터 예식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광현 회장님이 오늘 축하한다고 오셨다가 인사드리고 이제 개인 사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를 뽑는 것은 개정 그 교육법, 그러니까 강사법이라고 하죠. 이 강사법을, 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를 해고의 길로 내몬 그 사건, 그건 아무 당도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방치해둔 그런 일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애환 이런 모든 것을 듣고서 세미나도 하고 교육부총리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열어서 또 100% 해결은 아니지만 그들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입니다. 이 역시 어느 당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9일 날 국회 회관에서 그 토론회를 했고, 많은 분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300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울음바다가 됐고, 지금 그분들을 위한 개정안이 지금 마련이 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의 그런 노력 그 결과 얼마 전에 그 특조위에서 서울시청에서 청문회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또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또 대구에 가서 저희들이 그 주택조합의 민원에 대해서 가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청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민주평화당에 그 열심히 감동을 해서 100여 분이 입당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저희가 무주 리조트 그 부영과 관련해서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고모열 의원님이 너무 애를 쓰셔서 뭐 며칠을 뭐 그분들하고 계속 그 설명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감동한 그 관계인들이 자발적으로 입당을 해주셔서 오늘 100여 분이 입당원서를 써주셨어요. 이따가 좀 이따 입당 원서 전달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저희 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느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 부분에서 이제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 직장 내에서 그리고 또 중소자영업자들의 그 힘있는 갑에 대한 피해를 당하는 그 을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소연을 해도 잘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답답함을 해결하는 그분들과 같이 하는 정당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1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이렇게 자원봉사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해준 분들께 저희들이 작지만 감사하다는 그 상장과 그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와주셨고요. 이따가 제 호명을 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주년은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2주년에는 좀 더 많은 총선을 지나고 나서 좀 더 많은 분들, 국회의원들이, 우리 민주평화당의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끝나고 우리 갑질대책위원회를 할 텐데요. 그러면 물경 41차가 됩니다. 41차. 한 정당에서 위원회가 꾸준히 1년 동안 41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 놀라운 일이고요. 또 저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당에서 많이 또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뭐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뭐 갑대위원장을 조배숙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무슨 경제개혁특별위원회, 갑질대책위원회, 이 세 개 특위를 작년 전당대회 직후에 구성했는데, 임명했는데 두 개 특위는 위원회 구성도 못한 채 끝났고, 갑질대책위는 사실 민주평화당이 일을 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하나는 선거제 개혁이고 하나는 갑질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조배숙 대표 위원장을 도와서 한기훈 부위원장, 공병일 부위원장, 갑대위원들, 특히 실무 책임을 맡은 국선희 실장한테, 국선희 실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헌신 봉사만 했지 당에서 아무런 지원도 못 받으면서 박수로 크게. 예, 사실 갑질근절 대책위원회가 필요 없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지요. 어제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실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게 나라냐 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새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나라다운 나라 뭐 그랬잖아요. 요새 또 이건 나라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건 나라냐 아직도 갑질이 횡행하는 나라 그래서 또 민주평화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갑대위가 제 1주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